안녕하세요. 마사지 코리아입니다. 오늘의 손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침 아점이네요. 아점 좀 먹고요. 그리고 점저도 먹었습니다. 저는 제가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조리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제가 만든 음식입니다.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아직 신혼이신 것 같은데 허리를 좀 밤에 무리하게 써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예, 농담이었고요. 아,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. 하여튼 문제가 있으신 분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네, 조금 전에 다녀간 손님이 작성하신 페이지인데요. 골반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어요. 디스크 증세는 없으신데 골반이 2, 3년 전서부터 안 좋아가지고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하반신 마사지를 신청하셨어요. 하반신 마사지 영상 할인은 원하지 않으셨고요. 하반신 마사지 요거를 신청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손님의 몸을 만져보니까 대부분 이제 몸을 만져보면 이제 원인을 알거든요. 어디가 아픈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간단하게 손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요. 허리가 이렇게 약간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.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직립을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. 이게. 여기도 어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굽어야 돼요. 이게. 근데 이것이 이게 너무 빤듯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척추에 다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. 이게. 허리도 마찬가지. 이게 너무 빤듯하게 되면은 이게 하중은 못 받겠죠. 이게 이렇게 돼야지 위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너무 일자로 돼 버리면 이 충격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예, 그럼 여기 굉장히 많이 무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 신경들이 이 여기 작용을 다 미치겠죠. 그래서 시큰시큰하고 아프게 되는 겁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굳은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여기를 많이 허리를 많이 이제 눌러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왜 척추가 이렇게 될까요?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상으로 이렇게 자꾸 빤듯해지는 걸까요?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잘못된 음식 있잖아요. 잘못된 음식을 섭취해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음식 조절도 중요하고요. 불치병이 아닙니다. 예,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